네, 이근영입니다. 제 이름, My name is Jack. 영어 이름은 잭이고요. 니트 강의를 시간은 네 가지 유형입니다. 한 유형마다 네 문제씩 나오고요. 한 문제마다 20초의 스피킹 시간이 부여됩니다. 유형 첫째는 연계 질문에 답하기고요. 연계 질문에 답하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한 가지 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면 가족, 학교면 학교 주제를 주고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가지를. 가족이 몇 명이냐? 직업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초 동안 녹음되는 시간이 20초거든요. 20초 동안 녹음을 하고 시험을 끝내는 거죠. 그런 것이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지금은 2급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좌는 2급 시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이 들어오면 좋고요. 성인 되셔도, 만약에 가시고자 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유학 가실 경우에, NEET 2급을 원한다면, 이 강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형 2, 문제 해결하기는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그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영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묘사하기는 그림 컷을 한 6가지를 줘요.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발표하기는 바그래프라든지 다이어그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나 다이어그램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도표가 표시하고 있는 그 사태를 영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연계 질문에 답하기 이 유형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연계되는 질문 네 가지에 답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어피니언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로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점점 구체적이면서도 개인적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이어지지만 모두 20초 이내에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며 질문의 요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20초 동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샘플 퀘스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네 가지 질문을 잘 들으시고 각 질문마다 비포가 옵니다. 비포가 울면은 녹음을 시작하는 거고, 비포가 두번 울면은 녹음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울리고, 마지막에 두번 울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답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이 문제였었죠. 당신 가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How many members are there in your family?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면은 How many people are there?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There are how many people?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뭐, I have five family members in my family.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도 무방은 합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거는 물어본 말 그대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원칙을 가지셔야지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초반에 당황하게 되면은 20초가 짧습니다. 네, 초반에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면은 20초가 길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이렇게 되면은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My father, my mother, my sister, and myself.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number two. What do your family members do for a living? 자, 코멘트를 하고 주어지는 시간에 여러분이 카메라를 보세요.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카메라가 여러분을 모니터한다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긴장하셔도 됩니다. 지금 샘플 강의라고 해서 그냥 이런 부분하고 전부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을 실전처럼 하시면은 실전에 가서 연습처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처럼 카메라를 보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긴장을 어느 정도 하시고. 자, What do your family members do for a living? 당신의 가족 구성원들은 직업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어떤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업이 아버님 다르고 어머님 다르고 동생 다르고 누이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설명해야죠. 이거를 만약에 My family members doing something for a living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은 곤란하죠. My father is plumbing for a living. My mother is housewife who take care of housework. My brother is firefighter.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0초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r family members do for a living? Question number three. What do you and your family like to do together? 자, 3번 문제. What do you and your family like to do together? 자, 물어보는 말이 주어가 you and your family잖아요. 대답도 I and my family like to go on a picnic in a free time together. We go to the park where we play football and play baseball. Badminton and have a dinner, have a dining time. 뭐 이런 식으로 주어를 끌고 와서, 물어보는 말에 주어를 끌고 와서 그대로 대답하는데 주어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을 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돼요. 말씀을 하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문장을 다 적어갖고 20초 동안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절대로 모자랍니다. 그리고 부자연스럽고 이 시험을 테스트하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현직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이 피험자가, 피수험자가 지금 알고 말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패턴을 외워서 말하는지 다 알아맞히십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려면은 물어보는 말에 주어와 동사를 그대로 끌고 와서 만약에 What do you 하고 물어봤으니까 I로 대답해야 되는 건 아시죠? 대답을 주어를 그대로 끌고 와서 동사까지 끌고 와요. 끌고 와서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나머지 15초 정도 남아요. 5초 동안에는 간단하게 말하고 15초 남으면 그동안에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빨리 주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빨리 주제를 파악하시면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20초 동안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대강 짐작이 가시죠? 예.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초가 주어지는 동안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What do you and your family like to do together? Question number four. Do you prefer big families or small families? 네, question number four. Do you prefer big families or small families? 자, 물어볼 때, do you prefer? 하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I prefer, blah, blah, blah.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I prefer big families because if I have a big families, I can get help from other members, other family members.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대가족이 좋냐? 소가족이 좋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가족이시면은 소가족에서 좋은 점을 말씀하시면 되고, 대가족이시면 대가족에서 좋은 거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초가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피니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을 물어볼 경우가 있고, 또 학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 가지 아티클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어떤 아티클이 나와도 그 이슈가 있잖아요. 각 아티클, 각 분야마다. 그 이슈를,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글을 읽어 놓으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할 때 자기 어피니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연계 질문은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어피니언. 그것만 영어로 20초 동안에 적확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Do you prefer big families or small families? Yeah. 잘 하셨어요? 20초 동안에 대답을 정확히 하셨습니까?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시간이에요. 평상시에 자기 어피니언이 확실하신 분은 짧을 것이고 평상시에 주관 받을 경우 들어보겠습니다. 연계 질문에 답하기. 평가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유형이고요. Sample question. You have asked four questions about your family. You should answer with one or two full sentences. 하나의 문장이나 두 개의 문장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After the first bit, record your answer.
will be given 20 seconds to answer each question. 20초가 주어집니다. 각각의 질문에. After you hear two short beeps, recording start. Now let's begin. 이렇게 코멘트가 direction이 나오고 문제가 시작되죠. 1번에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자, sample answer를 보겠습니다.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Parents, brother, sister, and myself. 간단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예, 그러시겠죠? 예. 두 번째. What do your family members do for a living?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My father owns a small trading company. 나의 아버지는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소유하시고, My mother takes care of housework. 내 어머니는 집안 가사일을 돌보시고, I have an old brother who is computer programmer. 나의 형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an old sister who is a teacher. 그리고 누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스피킹을 했죠.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아주 만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전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가는. 간단하게, My father having a small trading company. My mother is a housewife. My elder brother is a computer programmer. And my elder sister is a teacher. 이렇게 좀 중학교 수준이죠. 중학교. 그렇게 설명해도, 스피킹해도 상관없습니다. 점수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어법에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situation, 상황에 얼마나 정확한 대답을 하는가. 거기에 점수가 드러나거든요. 뭐 발음이라든가, 그리고 뭐 고급스러운 단어를 쓴다든가, 문장 패턴이 복잡하다든가, 거기에 점수가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Number three. What do you and your family like to do together?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샘플 앤서가 We do many things together as a family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를 내걸고 대답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물어보는 말에 주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What do you 했으니까 I and your family 했으니까 my family 그리고 like to do 했으니까 like to go on a picnic together On Sunday, we go to park where we play baseball and have a breakfast or dining time together and enjoy the fresh air. 뭐 이런 식으로 스피킹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We do many things together as a family. 우리는 가족으로서 많은 걸 합니다. 같이 합니다. The one that we enjoy the most is eating out. 하지만 가장 즐기는 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On average, we eat out about twice a week. 평균적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두번 밖에서 먹습니다. During the meals, we talk about our school work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자, 식사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학교와 일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I think it's a good way to stay close as a family. 내 생각에는 그게 가족으로서 가깝게 지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스피킹이죠? 네,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면은 뭐 그렇게 대답해도 뭐 어차피 점수가 많이 나오기를 바랐을 테니까 괜찮은 거죠. 하지만 문제 주제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labor unrest, 노동 동기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것이 나올지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책을 잡지를 볼때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피니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Number 4. Do you prefer big families or small families?
자, 이렇게 물어본 대답에 4번 샘플에서는 I prefer big families to small families. 나는 소가족보다 대가족이 더 좋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대답이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모범이에요. I think that having a big family means that there are more members who can help each other out when there are problems. 내 생각에는 대가족을 가지는 게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Also, it is a lot more fun to grow up in a big family. 또한, 대가족에서는 성장하는데 더 재미가 있다. Because there are more people who can do things together.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이 좋다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죠. 처음에는 대가족이 좋다고 딱 단언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내 소견에는 대가족 간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가족은 이래서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밑에 솔루션을 봅시다. 가족 상황에 대해 답하는 간단한 질문이다. 참고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할 때는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같이 설명해 줘야 한다. 그렇죠. 처음에는 나는 이거다. 내 의견은 이거다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왜 그것인지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샘플 테스트 말하기 유형 연계 질문에 답하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 강의는 문제 상황 극복하기, 문제 해결하기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 그 전에 리얼 테스트가 두번 있군요. 연계 질문을 답하는 스피킹의 리얼 테스트 두 꼭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God bless you.